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스타 클레어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크루아상 좋아하시나요?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빵 중 하나인데요. 오늘 크루아상 속을 가득 채워서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브리치즈를 잘라줍니다. 얇은 것보다는 두께감이 있는 게 치즈가 씹히는 맛이 훨씬 더 좋으니까 두껍게 썰어주세요. 다음으로 사과도 채 썰어줍니다. 사과가 들어가면 치즈의 자칫 느낄 수 있는 맛을 상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신선한 루꼴라도 잘라주세요. 루꼴라는 쌉싸름한 맛이 정말 매력적이죠. 크루아상을 반으로 잘라줄게요. 반으로 자른 크루아상 위에 차례대로 루꼴라, 햄은 반으로 접어서 넉넉히 넣어주고요. 다음으로 사과 가득, 그리고 치즈도 위에 올려주세요. 꿀을 듬뿍 뿌려줄게요. 브리치즈와 이 꿀이 만나면 정말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이 나니까 이 조합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호두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속이 가득 차 푸짐한 크루아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곁들이면 좋은 하루의 시작 또는 지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끼 되세요.